4도성원입니다. 시작선가 59번입니다. 생명주옵시며 오시는 거 마중을 했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미사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 모든 명예 기자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이 미사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이 모여서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런 지향으로 오늘 미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가르치고 홀로 지니시며 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다루십니다.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이를 나오시오.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소서. 그때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부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내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규정에 매어서 그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우상과 같은 그런 하느님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침마다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저희 2년 낭독을 합니다. 2년 낭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고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을 잇는 내게 친가 소통자가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역할을 저희가 계속 저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뽑아주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여 깨어나시고 원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수셨으며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위해 기도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전도운으로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국 방방곡곡에 생생히 전하며 세상 복음화에 기여하는 큰 도구가 되게 하소서. 특히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리에 기도를 하소서.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로 하신 우리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참여하여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었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동굴에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동굴에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문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호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너희를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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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모시고 피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예, 신문 출간으로 마지막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인사 발령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저희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 마지막 이제 송별 미사 하고요. 한 3-4개월 동안 놀 겁니다. 네, 비자 받느라 놀 거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분 한 분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부님이랑 미사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별로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그게 억지로 미사하는 것 같으면 그 미사 좋으세요? 싫으시죠? 네. 근데 저도 뭐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예전에 어떤 신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성탄을 열심히 준비해서 성탄 미사를 하고 났는데 딴 사람들은 다 성탄이라고 하는데 나는 성탄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너무 슬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부유 앞에 이렇게 한 2시간 있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여기 기자들도 있지만 기자들도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가끔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일 자체의 의미를 가끔은 저희가 놓치게 되지 않나 어떤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는 그 일 자체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지향 자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를 꼭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저희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결론이 겁니다. 행복하게. 저희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늘 깨어서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더 이 세상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파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하나님 그신 사랑 전하자 주님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공하여 저희를 위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신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미국 지사로 갑니다. 아 미국으로 가시나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늘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 교회 안에서 교회 소식들 저희 교우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한 공동체라는 거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 저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님 감사합니다.